네, 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5일차 여자 단체 시군 결승전. 지금 안산시청 대 파주시청 전체 스코어 2대2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더 이상 양팀 모두 물러설 곳이 없죠? 네, 지금 이영은 선수와 파주시청의 신민주 선수와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영훈 선수는 뒤에 숏 핀플러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보시고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앞뒤부터 이제 러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측면 러버를 사용하고 있고. 오! 선수가 지금, 네, 굉장히 좋았어요. 전진 회전 서비스를 지금 넣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앞으로 튄것 같습니다. 자,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선수. 선수 굉장히 빨라요, 템포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영훈 선수는 빠르게 준비를 해서 상대에게 구질을 까다롭게 보내는 게 승부의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오, 근데 엄청 낮게 깔려갔어요. 핀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좀 까다로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앞에서 공격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주 선수가 조금 성급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정확하게 좀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를 잘 넣었는데 살짝 떠왔어요. 근데 저거를 스매싱이 아니라 드라이브성으로 넘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영훈 선수가 드라이브보다는 이제 포인트 스매싱 공격을 좀 많이 하는 선수인가요? 봐야 알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대3으로 쫓아가고 있는 신민주 선수. 이번 경기도 제가 봤을 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앞선 1, 2, 3, 4변 경기가 전부 그랬어요. 계속 대등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게임도, 4대4. 사실 저 핀풀 러브가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 러브이긴 해요. 근데 또 그만큼, 상대도 쉽지 않죠. 맞아요.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상대방도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영훈 선수는 정확도를 좀더 높이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서브가 너무 좋네요. 서브가 여기 뒤에서 봐도 잘안 보여요. 공이 지금 튀는 게 보입니다. 신민주 선수가 이 서브에 대한 멘탈이 깨지면 게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뒤 쇼핑풀이잖아요. 쇼핑풀 선수들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선수가 좋아요. 근데 지금 신민주 선수는 윗러버 전형인데도 백푸시성을 많이 날리는 빠른 박자 선수거든요. 상성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죠. 그거를 이영훈 선수는 잘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주 선수 잘 공격을 했는데 코스가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영훈 선수가 먼저 기다리고 가서 너무 편안하게 받았어요. 자, 7대5로 앞서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 서브. 네트. 자, 7대5. 날카로웠어요. 서브
백쪽 길게 놓고 길리는 리시브를 기다렸다가 스트레이트 푸시로 날카롭게 날렸습니다. 이영훈 선수. 지금 신민주 선수가 이영훈 선수의 서브에 대해서 조금 되게 어려워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어쨌든 뭐 신민주 선수가 받아도 이영훈 선수가 한 박자 빠른 쇼트 푸시로 지금 점수를 내고 있는데 그 부담감을 빨리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게임은 네. 이영훈 선수가 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네. 일단은 신민주 선수가 네. 이영훈 선수의 그 러버의 구질이나 박자를 캐치를 빨리 못해서인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이번 세트를 따라가서 네. 바짝 쫓아가서 승리를 하면 좋겠지만 네. 이번 세트를 마무리가 되면은 빠르게 적응을 해가지고 두 번째 게임부터는 네.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이스 푸시입니다. 네. 이영훈 선수는 코스 공략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은 네. 공격수들이 저렇게 날카로운 공격을 먼저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딥 러버를 이용해서 튀는 서브가 좋아요. 지금은 전진회전 서브 아니었나요? 맞는데 네. 너무 이제 빠르게 밀고 나가면서 네트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잘 보긴 한 것 같은데 신민주 선수가 근데 이영훈 선수가 훅서브가 좋네요. 변화 네. 자체가 네. 전진회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잘하긴 했는데 너무 좀 전진회전인데 사이드가 많이 먹었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안산시청의 이영훈 선수가 네. 승리하면서 네. 좀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1번 단식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하게 좀 왔습니다. 네네. 첫 게임은 안산시청이 이기고 네,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또 어떻게 될지. 두 팀이 굉장히 박빙이네요. 네, 네 결승 네네. 결승이 그냥 결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매 게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네. 네 실력이 진짜 동등한 실력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영훈 선수가 아무래도 연차가 더 있다 보니 네. 또 이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는 사실 얼마나 더 침착하고 노련하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니까 경기라는 네, 게. 또 네. 신민주 선수는 젊은 패기로 또 밀어붙이면 그걸로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과감하게. 네. 스타트 세팅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네, 허쇼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신민주 선수. 네. 기습적으로 미들로 길게 한번 넣어봤는데 네. 살짝 벗어나면서 하고 범실이 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영훈 선수의 서브로 어떻게? 서브가 네, 커트죠? 네. 아 살짝 옆에 타고 가면서 이영훈 선수 못했습니다. 지금 옆 테이블에서는 남자 네. 단식 기업팀 남자 단식 준결승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선수들은 장우진 선수, 정혜 선수가 경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신민주 선수가 백푸시가 굉장히 좋네요. 백푸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예요. 네. 그래서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핀풀 러버의 저 구질 파악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민주 선수 서브 잘해놓고요. 저 가운데로 짧게 떨어지는 게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네. 스탠스 자체가 네. 빨리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코스긴 한데 서브 잘 나오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3대2 차이!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연결이 진행이 되면 네. 신민주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일 듯 좀 보입니다. 네네. 근데 아직은 이영은 선수의 서브 파악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어서 한번 집중해서 잘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떴죠?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힘 빼고 투! 빈토스를 공략을 잘했습니다. 4대 3으로 따라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후서브. 네. 아, 지금은 이제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갔는데. 네, 지금 신민 선수가 파악을 좀 했어요. 첫 번째 게임보다. 네. 근데 이영호 선수 후서브가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봐도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러버의 구질을 네.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신민주 선수는 네. 자, 5대5 5대4 푸시. 네. 아. 살짝 들어놓고 네. 앞에 쓰는 볼 때리고 작전이 좋았습니다. 땅. 네. 그렇죠. 작전이 좋았네요. 날카로운 백푸시였습니다. 네. 자, 6대4 여기서 신민주 선수가 하나만 버텨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회전 서비스 짧게 놓고 이영훈 선수 위에서 좀 깔리게 쇼트 푸시로 점수를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회전 서비스. 네. 아 뭔지 앞서고 있었는데 네네네. 아쉬운 포인트예요. 네, 신민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꼭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게임을 지게 되면 2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푸시가 들어가게 되면 득점 확률이 많아지네요. 네. 네, 가볍게 해놓고 이영훈 선수는 저거 하나, 두 개 버텨줘야 되는데 네네. 저거에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길게 넣었죠. 다시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두 점을 또 달아놨습니다. 신민주 선수. 이번에는 어떤 또 서브를 놓고 플레이를 할지. 보시는 분들 잘 보고 많이 따라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네, 저렇게 멋있는 흑서브가 네. 저도 가서 한번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고 싶네요, 저거도. 오늘 배울 게 많네요. 살 게 많죠.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배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네,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입니다. 최근 회전이었어요. 저것도 순간적으로 되게 네. 와, 서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저 짧은 순간에 저거를 정확하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오, 네. 진짜 부럽네요. 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길게 놓고. 아, 들어왔습니다. 오, 네. 잘 살렸어요, 이영 선수. 네네네. 지금 뭔가 박자가 안 맞았었는데 네 저거 네. 치면 안 되죠. 네 해야죠. 지금 엄청 잘 안전하게 잘 살려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전했어요. 서브 그 득점 두 개에 이어서 네 네 그 서브가 전환점이 되면서 역전을 했습니다. 네 이번 포인트를 신민주 선수는 따내야 됩니다. 우와 와, 저 푸시도 네, 갖고 싶다. 네, 아 푸시가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와. 네, 9회. 파주에서. 네, 이번에 파주에서 이제. 네,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게임이 중요한 승부처라는 거죠. 네, 그만큼. 네, 맞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금 포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 주저주저 하게 네, 되는 게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세트는 파주 시청 입장에서는 꼭 따내야 되는 그런 세트로 보여집니다. 네, 푸시 속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그, 그러니까요. 푸시 속도가 측정이 되면은 아까 보였으면은 궁금하기는 한데 네네. 와 진짜 정말 날카 송곳 같은 푸시. 네 맞아요. 네. 사실 저 전형이면 네. 드라이브송으로 많이 넘길 텐데 네. 그러면 이영훈 선수가 게임하기 더 편할 거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민주 선수 백푸시가 약간은 좀 깔려가는 좀 느낌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네. 백푸시는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의 깔리는 네네.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영훈 선수의 깔리는 볼을 또 쳤기 때문에 더 깔려가겠죠. 분발 때문에. 자 이번 타임이 승부의 정말 중요한 승부령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서브인데 아마 피드백이 있었겠죠. 그냥 완전하게 연결해놓고 그렇죠.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잘 받아 넘겼는데 그 네. 공을 이영훈 선수도 불안해서 네. 가볍게 연결을 했는데 그거를 못 받았네요. 저것도 가볍게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세게 했으면 더 잘 네. 받았을 거예요. 네. 박자가 안 맞아서. 네네. 네. 이번에는 결국엔 회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 서브를 어떻게 안 되잖아요. 네. 뭔가 좀 날카롭게 이렇게 좀 당겨주거나 그렇게 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서브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거는 일단은 뭐 신민주 선수가 이제 회전 볼인지 이제 커트 회전 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좀 급선무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냥 넘겨주기엔 또 이렇게 네.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코스를 아무래도 뭐 포핸드 백 지금 포핸드나 백핸드 쪽으로 지금 계속 구사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 계속 당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백미들 쪽이나 네. 쪽으로 좀 리시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영훈 선수 서브가 네. 진짜 이번 이 게임에서는 진짜 중요한 승부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7대5에서 네, 네, 네. 10대7 동점 만든 게 또 네. 서브 두 포인트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민주 선수가 자꾸 리시브 할 때 미스가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부담감을 갖고 그냥 넘기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게임을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네네. 조금 범실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리시브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영훈 선수의 서브로 3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만 끌고 가면은 네. 신민주 선수가 조금 괜찮을 텐데. 네 맞습니다. 또 이영훈 선수가 영리하게 초반에 그 위력적인 서브를 안 풀어놔요. 네 맞아요. 살짝 그냥 넣다가 중요할 때. 자 너클. 스윙이 아주 가볍게 잘 들어가네요. 네. 힘들고 이렇게 코스만 보고. 네. 지금 이제 이영훈 선수 서브가 조금은 바운드가 있어 보였긴 했는데 신민주 선수가 좀 깊숙하게 들어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쉽습니다. 회전 탑스핀. 그렇죠. 확실히 랠리 상황에서는 네. 신민주 선수가 완전히 기질 파악이랑 이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리시브에 이은 여러 가지 이런 플레이에서 중요할 때 이 견디냐 안 견디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훈 선수 왜 이렇게 안정적이어 보이죠? 네 그냥 상대방이 치는 건 그냥 같이 받아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리하지 않고 네네. 가볍게 그냥. 굉장히 정신력, 이 멘탈이 네.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좀 유리한 곳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도 좀 있겠죠. 그렇죠. 네. 와. 나이스. 와, 이건 탑스핀이 아주 와. 강한 공격이 네. 들어왔네요. 멋있어요. 정말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게 네. 지금 상대성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 선수. 네. 네. 이게 실력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이게 한 세트 한 세트 한 게임 한 게임 따라가다 보면은 네. 또 몰라요, 결승 가서,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민주 선수 입장에서는 리시브에서만 조금만 부담감만 좀 버리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엣지인가요? 엣지 아닌가요? 약간 엣지 맞습니다. 아, 예, 신민주 선수가 엣지라고 인정을 했네요. 두 개가 또 엣지가 나와버리네요. 네. 신민 선수 굉장히 잘 잡아서 네. 잘 걸었는데 엣지까지는 맞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또 신민 선수 리시브가 또 왔는데 네. 조금 여기에서 또 중요한 스코어라서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용 선수. 그렇죠. 아, 잘 받았긴 잘 받았는데 아. 지금 또 4대2로 또 이기고 있다가 연속 3점을 뺏기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네. 5대5의 신민주 선수 서비스. 자, 신민주 선수 서브. 자, 들기 넣고요. 네. 지금 신민주 선수가 포핸드 쪽으로 네. 쇼트를 스트레이트로 보냈는데 너무 네. 약했어요. 네. 포핸드 스트레이트로 칠 때는 조금 강한 푸시가 좀 들어가야 네, 득점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6대5로 한 점 차로 앞서고 있는 이현 선수입니다. 이제 이현 선수 2구 핵공격으로 점수를 따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민님이. 자, 7대5로 이기고 있는데 이번에 또 김영 선수 이 서브 포인트 중요해요. 이때 네. 점수 확 벌려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훅 서비스를 안 넣네요. 아, 급해요.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네요, 이영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 선수. 이제 승리까지 세 포인트 남았습니다. 아, 이때 다시 한 점 따라가고 있는 신민주 선수. 네, 신민주 선수 지금 잘 하고 있어. 점점 이제 뭐 서브 리시브도 네. 파악을 했고, 네네. 핀플 러브에 대한 파악도 확실히 된 것 같은데, 네. 게임 마무리만 잘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신민 선수 잘했어요. 네, 지금 잘 마지막에 엄청 날카롭게 사이드로 갔는데 네. 그걸 잘 버텼어요, 신민 선수가. 네.
현대 측에서 이번에 이제 안산시청에서 이제 타임이 나왔죠? 네. 지금 끝내야죠, 안산시청은, 그쵸?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네, 그, 서울시청 남자 네. 단체, 서울시청과 안산시청 남자 단체 결승전이 진행되니까, 그 경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청이 이 여자 단체에도 결승에 올라와 있고 네. 남자 단체도 결승에 올라와 있는 걸로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 여자 단체의 결과가 남자 네. 단체 기운까지 또 영향이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잘 해줘야겠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동반 우승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응원해 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유리한 쪽에 서 있는 건 안산시청의 이영은 선수죠. 이번 게임을 마무리를 질지 아니면 신민주 선수가 끝까지 따라 붙을지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임 작전을 쓰고 돌아온 이영은 선수입니다.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민주 선수가 일단 서브를 넣습니다. 아, 네트 맞고요. 혹시 잘 받아냈습니다 지금. 와, 나이스. 지금 코스를 너무 잘 지켰어요. 이영 선수 그 크로스 드라이브, 크로스 탑 스핀이 네. 날카롭게 좋긴 한데 신민 선수가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쇼핑풀은 이영은 선수 빼기 쇼핑풀입니다. 8대 8. 네, 앞에 네이비 색깔 유니폼을 입은 이영은 선수가 쇼핑풀입니다. 아, 한번에 네트가 또 나오네요. 네, 저렇게 코스를 잘 보고 보내줘야 됩니다. 네. 이영은 선수 쪽에 운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9대 8. 지금 8대8. 매치 포인트에 이영은 선수가 먼저 네. 갔습니다. 네, 10대8에. 이영은 선수는 한 점만 따면, 네. 이번 대회 시군부 여자 단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시군부 여자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신민주 선수. 지금 어쨌든 이영은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서브권에서 유리하니까 좀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영 선수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매치 포인트에서 한 점만 따면은 우승으로 네.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인데 네. 네, 지금 또 이제 듀스니까 네. 작전을 잘 펼쳐야 됩니다. 심리 선수도 잘 버텨야 되고요. 네, 지금 이영훈 선수가 이번 포인트를 뺏긴다면 좀 불리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급했어요, 승민 선수. 잘했는데. 네, 리시브 잘하고 잘 끌고 왔는데, 여기서 포핸드 공격을 미스하고 말았습니다. 이영훈 선수는 별다른 작전 없고, 그냥 계속 버텨야 되는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지금 그래 보이고 있어요. 하나만 더 받으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버티는 네. 작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주 선수는 마지막 서브가 될지, 와! 이렇게 해서 2021 축의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 네. 시군부 여자 단체 결승 네. 전에서 안산시청이 3대1로 네. 승리하면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한 안산시청 팀 축하드리고요. 네. 파주시청도 그래도
창단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좋은 또 성적을 네. 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남자 네. 단체 시군부 남자 단체 결승전 네. 서울시청이랑 안산시청. 안산시청의 경기를 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네. 광고 큐.